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짜라TV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로 유명한 경기도 용인시 처행구에 원삼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원삼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삼면에 붙어있는 배관면 쪽으로 많이들 찾고 계시죠.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부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원삼면이고요. 독성리, 두창리 여기까지가 원삼면이고요. 그리고 원삼면에 붙어있는 이 배관면도 SK 하이닉스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관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배관면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배감초등학교, 배감고등학교, 소방서, 그리고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배관면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요. 거리를 재보면 배관면에 있는 곳하고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곳하고 위치는 5km 이내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호재를 누릴 수가 있죠. 용인에서 중요한 도로죠. 용인 시내와 안성을 이어주는 17번 국도가 있습니다. 17번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치예요. 이 땅인데요. 여기까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농림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과 붙어있는 농림지역 땅. 이 땅의 모양은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땅 전체 면적은 1,439평이고요. 평당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SK 하이닉스에서도 가깝고 배관면 시내에서도 가까운 17번 도로 근변에 있는 미래가치가 좋은 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